영월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급식소가 이달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작은 노력인데요. 현장에 이현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영월군 장애인문화복지센터 안에 마련된 장애인 급식소입니다. 한쪽에선 마파두부를, 다른 한쪽에선 가자미를 굽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장소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점심 한 끼 주고 또 이래 음식도 뭐 영양식으로 하여튼 맛도 좋고 하여튼 너무 좋습니다. 이용 금액은 3,000원. 전문 조리사도 배치해 맛을 더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장애인 복지센터 이용자들이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잠깐 교육이 있을 때만 센터에 머물렀는데 이젠 하루 종일 머무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한정된 프로그램 시간대별로 진행을 했어야 됐는데 저희가 급식 지원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오전에 프로그램을 진행하시고 나름 저희 협회에서 건강한 식단으로. 급식소 마련에 든 돈은 1억여 원. 장애인 센터 건물의 남는 공간을 개조해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급식 시설이 폐쇄된 지 2년 만의 일입니다. 원래 식당이 있던 자리입니다. 이곳이 조리가 이루어졌던 공간인데 지금은 창고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물이 자주 새고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서 폐쇄된 겁니다. 시설 확장도 추진됩니다. 장애인들의 어떤 욕구를 더 반영해가지고서 어떤 수용 인원이라든지 어떤 음식의 품질도 더 향상시키고. 현재 이 시설은 선착순으로 하루 49명에게만 식사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꺼번에 50명 이상이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집단 급식소로 만들겠다는 게 영월군의 구상입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